깜짝이야. 비켜, 헤가리지 말고. 금요가 화장하면 인간 되냐? 왜 또 10인데? 지저분해서 못 봐주겠으니까 텐트 치고 들어가. 딱 300만 원 채울 때까지야. 언니 고마워. 이런 커피도 만드실 줄 알고 박사 만나보네요. 이 정도야 뭐. 자,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께서는 재혼을 하시고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 경찰서에서 내근을 하신다. 아,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때문에 경찰이...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거든요. 전 경찰이 싫었어요. 경찰 같은 건 되지 않겠다고 맘먹을 정도였으니까. 근데 이런 얘기 꼭 해야 돼요? 뭐 하기 싫으면 말아요. 제가 뭐 언제 강요했나? 강요하셨잖아요. 제가 언제? 사람 슬슬 약 올리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게 해놓군. 약 오른 사람은 차순경이니까 그건 차순경 잘못이지. 손가락 고약해 아픈. 툭하면 성질이, 툭하면 남 탓이고. 어, 제가 언니 남 탓했다 그래요? 아, 들어보니까 결국 아버지 탓이네. 당연하죠. 아버지는 나쁜 경찰이고 나쁜 아버지였으니까요. 아니, 아버지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래? 내가 괜히 화나려고 그러네. 실적 올리려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였어요. 설마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랬을까? 괜히 아버지 탓이나 하고. 정말 못된 딸이다. 죄가 하나면 둘, 셋이라고 해서 올렸어요. 뒷돈도 많이 받았고요.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막 터져서 징계받고 경위로 정년퇴임하게 생겼다고요. 공정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? 당연하죠. 동시에 그 셋이 잘 돌아가는 사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. 그럴 리가요. 아니, 여태 그것도 몰랐어요? 나이가 31개라며. 나이는 뭐 고스톱에서 광팔아 갖고 땄네. 아, 하여튼 또 속은 내가 잘못이지. 아, 다시 돌아봐.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 1이라. 마태라는 할아버님께서 쓰신 복음서에 나옵니다.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.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그 어미와 딸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일이라. 가족 간의 불화는 차순경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창피하지 말고 앉아요. 아니, 앉기 싫으면 말아요. 아, 가요. 아휴, 내년 승진도 다 글렀네. 폭력은 나쁜 거죠? 뭐 심하지 않으면 가끔씩 폭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뭐. 에이. 이런 폭력은 언제든 환영입니다. 아! 아, 진짜 호피라도 좀 나지. 그럼 꼬투리 잡을까? 아, 내가 다시 오면 차명선이 아니라 신봉선이다. 요란해?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안드로메다 도착했습니다.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경비업체는 확실한 거죠? 네. 잘 보관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입단속 시키세요. 나가봐요. 네.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케이크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셔가지고.
이번 일만 잘 성사되시면 이 부장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으실 겁니다. 퇴사 주시하겠습니다. 제가 그럼 이만 바빠서. 예. 바쁘시죠? 예. 들어가십시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. 케이크 좀 나눠 먹읍시다. 너 뭐야? 총무부 이과장님은 참 좋겠어. 이렇게 비싼 케이크도 선물로 받고. 아, 이 새끼가 죽을라고! 너 이 새끼, 너 뭐 하는 놈이야? 나? 발레 파킹. 그러는 넌 뭐냐? 주차, 경비, 청소, 조경, 용역업체들 등쳐먹는 것도 모자라서 원단까지 손대? 지난번에 스위스제 레이스 바꿔치기 한 건 어제? 디자이너들이 바본 줄 알아? 어째 머리가 거기까지밖에 안 돌아가냐? 용쓴다, 용써.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참 애쓴다, 차범사. 아, 근데 무슨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? 이거 다 해야 돼요? MBTI 테스트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인터넷에서 본 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. 정품하고 요약본하고 같나? 이럴 때 쓰라고 전문가가 있는 거. 에이. 자신은 평소에 어떤 형의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까? A.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. B.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. 내 주변에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지. 눈알 굴리는 거 봐라. 아, 왜 머리 떼고 그래요?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지? 그냥 떠오르는 거, 익숙한 거, 무의식적인 거.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쓸 때처럼 익숙한 거, 그런 걸 적으라고. 어서 주워 듣고 배운 거 다 버리고. 글쎄,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? 아, 이거 다 큰 처녀를 이거 팰 수도 없고. 다 늙은 아저씨한테 욕을 할 수도 없고. 시간 버려, 돈 버려. 아, 이게 무슨 쌩고생이야. 아, 하기 싫은 말고. 누가 안 한대요? 아, 이게 조용! 자신이 어느 쪽으로 인정받기를 더 원하십니까? A. 실제적이고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. B. 재능과 창의력이 있는 사람. 자신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을 씁니까? A.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일. B.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. 나는 대화 도중에 당혹한 상황에 처했을 때 A. 대화의 주제를 바꾼다. B. 농담으로 돌린다. C. 며칠 후에야 그때 무슨 얘기를 했어야 되었다고 생각한다.